영궁 뒤로 들어가면 소피아의 가장 오래된 보물이 숨어 있다. 로마 목욕탕의 흔적을 앞자락에 두고 서 있는 게오르그 교회는 그 역사가 4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. 당시 소피아의 이름은 세르디카. 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방의 수도였던 세르디카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만의 로마라고 부를 만큼 좋아했고, 이 교회와 함께 많은 건물들이 그의 명령에 의해 지어졌다. 하지만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20세기 세계대전 중의 격심한 폭격에 그 모습을 온전히 남기지는 못했다.